그럼 여기는 뭐야? 그린피스 창고. 그린스피스 창고라 그래야 되나? 아, 요즘 직원들 오면 여기 자는 사람도 있고. 아, 괜찮네. 모임이나 사무공간도 있고. 주방 프레젠테이션 할 일도 은근히 많고. 아,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외국에서 들어와서 직원들이. 할 수도 있고. 뭐 의뢰하실 거 그러게. 저희 의뢰하는. 선수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요. 아, 그러네. 아, 여기는 이런 거, 이게 한 피켓 이런 7년, 거. 8년 정도 모인 거라서. 아, 그러네. 이게 많다 보니까, 저희 요런 데, 막 2층 가면 좋고, 요런 공간은 지금 있고. 아직 못 쓰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. 요거는 침대. 요거는 저희가 이런 모양의 건물에서 공중에서 현수막을 달 일이 있어가지고, 똑같이 모델링을 뜬 거예요. 아. 각도랑 그 볼트 위치. 그거 한참 연습해서 이제 실제로. 연습. 가면 똑같은 사이즈에 같은 각도로 이제 연습을 하게 되죠. 네, 그러네.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정말 못하네. 그렇게 나서고 나서는 저 안에는 이제 사람들 오시면 아늑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그래서 사진 막 걸어놓고 분위기 같아요. 타일도 있고. 저 안에는 저희가 그 집회 시위 하는 거 건물에서 막 그 현수막 걸고 하는 그런 팀이 쓰는 공간이 있고. 로프 집회 시위. 와, 이거 집회 시위 할 때 클라이밍 팀이 있어. 고난이도의 시위를 할 때는 그렇죠. 이렇게. 여기는 현수막 이런 거 만들 때 미싱. 되게 큰 거 만들 때는 한 30에 30도 할 때도 있어. 배 같은 데 걸 때. 그러니까. 그게. 이거는 바다 위에서 시위할 때. 이거 시위라 그래야 되나? 이거 시위라고 시위라 그러나? 경찰서에서는 이런 그린피스 쪽이 하는 건 시위 아니면 퍼포먼스. 저희가 보통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. 원래 있던 물건들을 새로 사는 거보다 물건들을 다른 데서 쓰던 걸 받아가지고 재활용하는 아이디어. 저희가 환경단체인데 그 오염물질들을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그 PVC 같은 건 잘 안 쓰고 하이팔론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고무. 재활용 가능한 거. 그리고 저런 블럭 같은 것도 나무로 짜서 한번 버리는 것보다 계속 조립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그 기본 브릭들 같은 거 쓰거나 폐타이어 얻어와서 하거나 현수막도 그렇지. 이제 그 생분해가 가능한 그 재활용 원단 쓰고 그런 것들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또 같이 만들어서 시민들이랑 같이 만드는 공예 클래스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자꾸 쓰려고 하죠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몇 년씩 지나면서 물건 이렇게 여기 뭐 이 정도 공간이면 엄청나죠. 그렇죠. 서울 도심에 이 정도 공간에 저희는 엄청나죠. 다른 단체들은 이렇게 넓은 공간을 잘 못 쓰니까. 그러니까 이 단체들끼리 협업을 해서 여기에 쓰시라고 할 때도 있어요. 그런 그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들이 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크게 협업을 하려고 하고. 안 쓰시는 거 받아오고 저희가 만든 좋은 거 있으면 드리고. 그린피스 여기 사무실이 여기 말고 또 따로 있네. 우리나라 용산. 용산 거긴 이제 사무 공간이고. 지방은 한국에 하나. 한국에 하나 유일하게 있는. 아시아에 홍콩에 있고 대만에 있고 중국에 있는데 나머지가 한국 하나. 좋은 여기 좋은 구경하고 왔네.